번째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오늘 여러분 많은 은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아까 읽은 성경에 쓰여 있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질지어다. 은사받기 원하시마.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생각의 은사, 따라서 합니다. 생각의 은사. 하나님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인간의 생각을 생각에 붙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많은 생각에는 이거는 틀림없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그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생각의 기능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현재 상태하고는 달랐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영역인 신의 영역,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생각하는 이 기능이 얼만큼 저하가 됐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니까 여기서 도토리 키대하기 해봤자 인간과에서 생각을 비교하고 대항해봤자 뭐 IQ로 말하면 150, 150이면 천재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뭐 못하면 140, 130, 아예 못한 사람은 두 자리 숫자 95, 또 EQ 그래봤자 감성지수 그래봤자 사람과 사람을 놓고 경쟁을 해봤자 그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IQ, EQ, 인간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경지까지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인간에게 주어졌던 신적인 그 요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났단 말이에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까지도, 선물 보따리까지도 다 가지고 철수해버렸어요.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 은사예요. 은사. 다시 은사. 믿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보혜사를 받자고 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있을 때 그때 인간의 생각의 그 생각의 높이는 하나님의 경지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 한 예로 성경에 보면 여러 흔적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모든 공중의 새, 짐승, 물고기에게 장명을 했단 말이에요. 장명.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의 숫자가 각양각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이름을 다 대려면요. 아담의 IQ는 최소한 천은 돼야 돼. 천. 얼마요? 신의 경지지. 천은 돼야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지어봐야 쉬운가 그게. 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로 떠날 때 아담에게 있었던 신적 기능,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다 보따리를, 이 은사의 보따리를 가지고 성령이 철수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이제 IQ를 가지고 150, 140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경지에 왔다 이거야. 이해되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말이야, 그 10 정도 되는 공간을 채우려고 막 공부시키고 막 해가지고 IQ를 말이야 그때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그래봤자 10이요 10. 그렇게 해서 이제 10이야. 성령 받으면. 그래서 받으면 이 생각의 신적인 생각이 이게 하늘을 뛰어올라서 IQ가요, IQ가 무한대로 뛰어올라, 무한대로. 아멘.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덧입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혜사 충만히 받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업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니까. 아멘. 이렇게 가르쳐줘도 은사에 대해서 피동적 관심을 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벌써 여러분이 눈이 톡 튀어나와야 되고 이야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야. 다시요. 이야. 어차피 나는 돌대가리인데 인간적 IQ를 가지는 경쟁해봤자 나는 희망이 없다. 차라리 바로 그냥 은사적 지혜로 가자. 따라서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혜. 따라서 은사적 지식. 따라서 은사적 판단. 이것은요, 은사적 지혜. 사람이 보혜사 안 받아도 기초적인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는, 인간과 인간 차이의 지혜는 뭐 큰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은사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대적인 IQ로 측량하시면 하나님의 무한대적인 IQ가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사적 지혜. 따라서 은사적 지혜. 따라서 은사적 지식.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거는 별 볼 없는 거야. 그러나 은사적 지식이 거기에다가 더 붙여졌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은사적 지식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은사적 판단. 사람이 판단하고 구별하고 아 옳고 그럼 뭐가 뭐 이건 나한테 유익 아니다 나쁜 건 이 분별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적 판단은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당대에 뭐라고요?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수도 없이 말했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저것을 가진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첫째가 바로 우리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누구라고요? 다니엘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말이야, 잘 들어보라고. 다니엘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얘 승부를 해야 돼. 믿습니까? 다니엘은요, 이 사람은 바벨로니아의 전쟁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의 전쟁포로야.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은 모든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요, 그때는 모든 세계는 바벨로니아로 통하는 모든 분야입니다. 정치 한번 해봐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교육, 문화, 모든 전체의 일이에요. 뛰어난 사람은 다 거기 모였어요. 그들이 또 특별히 개발한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천문학,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은요, 동방박사가 거기서 왔단 말이야.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 천문학은요,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휴스턴 갔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우주센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뭐요? 아니, 바벨로니아 시대 때 연구에는 천문학이 그게 맞다는 거야.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조사해본 그대로 맞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지금 이게 완전히요.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야. 그 시대에 무슨 망원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이거야. 이 정도로 뛰어났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응? 정식 학교 공부도 안 하고 깜빵대학 나서 깜빵대학 누가 다니엘이가 전쟁 포로 잡혀갔단 말이야. 다니엘 한 사람 앞에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니엘이 은사적 지혜를 가졌단 말이에요. 무슨 지혜? 전혀 종류가 다른 은사적 지혜를 가진 거야. 그래서 은사적 지식. 이걸 다니엘이 속에 있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걸 누가 발견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인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딱 보고 이야 이건 바벨론에는 없는 건데 바벨론 사람한테는 없는 건데 얘 특이한 게 있다 하고 그 왕이 고백을 했는데 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한번 읽어보고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읽어봐요. 읽어보면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 핵심적 키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제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 찾으셨으면 보면요. 여기에 에? 여기에 4장이요. 4장. 4장 넘겨보시면 8절부터 읽으시면 7절부터 읽으시면 7절 시작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또.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래요.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자 다섯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복수.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러니까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 아멘.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이건 다니엘에 있는 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있는 종류의 박사들과 전혀 다른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신적인 지혜라 그래. 신적 지혜. 은사적 지혜. 다섯 은사적 지혜. 여기는요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따라갈 사람도 없는 거야. 이 좋은 은사적 지혜를 오늘은 받자. 백날 내가 여러분께 설명해도 소용없어. 받아야 되는 거야. 은사적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바벨로니아를 한 손에 딱 틀어진 거야. 무서운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오늘도 이 시대에 은사적 지혜와 은사적 지식, 은사적 판단력을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나 안 만들어야 되나 이 모든 판단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인적 가정적도 자녀들 모든 판단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판단 그 모든 판단이 사람의 판단과 은사적 판단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오늘 은사적 판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의 손뼉 준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옆하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구원사받으여 주님 구워주세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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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 찬양하는 우리에만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님 찬양하는 Yes, I'm gonna get it.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적 지혜. 다섯.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식. 은사적 판단. 보시라고요. 요셉이요. 요셉. 누구라고요? 이 요셉이 애굽 땅에 갔어.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이집트에 애굽 땅에 갔단 말이야. 갔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수준은 피라밋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요. 피라밋. 피라밋 들어봤어요? 이 피라밋 문화에 수학의 기하학이라 그래. 기하학. 삼각함수. 이게 삼각함수란 말이야. 삼각함수 말이야. 어? 이게요. 이 삼각함수의 그 수학의 기하학이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에서 넣어서 이걸 해도 그 당시에 피라밋을 만든 이집트의 그 기하학을 지금 해석을 못한다 그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발전한 수학, 컴퓨터 넣으면 계산도 막 다르르 다 나오는데 미분 적분 할 것 없이 뭐 방정식 집합 무슨 할 것 없이 어? 다 나오는데 컴퓨터 넣으면 계산할 것도 없어. 그런데 컴퓨터가 이 피라미드 있잖아. 피라미드 만들 때 요걸요 참 뭐 돌을 요거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또 삼각형 자르고 요렇게 붙여서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때 말이야. 그때는 돌을 자르는 전기톱도 없어. 그때는.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작품이 지금 인류사에 딱 등장해 있는 거야. 어? 이걸 해석이 불가능해. 이만큼 대단한 바로 이 이집트에 누가 갔냐? 요셉이 갔어. 요셉. 누가 갔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깜빵대학 나왔어요. 깜빵대학.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깜빵대학. 깜빵대학만 잘 나오면 이거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앞에 그때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모든 천체가 그냥 앗소리 못하고 요셉 하나 앞에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인류가 요셉 하나 앞에 전부 다 그냥 무릎을 꿇고 다 두 손 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멘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은사가 부어지라. 부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은사가 제대로만 부어지면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주위에 가족, 사회, 친구, 무슨 직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바짝 깨져버려요. 왜?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은사적 지혜를 가지고 은사적 성령 보혜사의 지혜야. 그걸 누가 따라가겠어? 그걸 누가 따라가겠냐고. 아멘. 목사님이 바로 은사적 지혜를 받은 거야. 나는요 세상의 학문의 혜택을 많이 못 본 사람이에요. 저는요 일반 대학도 공부 많은 사람이에요. 신학교 나온 게 다요. 신학교 나온 게 다란 말이야. 내가 무슨 공부를 어디 뭐 난 미국 유학도 안 한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도. 요즘은 기본적으로 대형교회 목회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유수한 교회 모든 목사님들 막 다 미국 유학한 사람들 불러다 목사님 세우잖아요. 큰 교회에서.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래서 한국 대형교회가 지금 다 망하는 거야. 왜 망하냐? 은사적 지혜가 없는 거야. 은사적 지혜가 없는 사람을 들다 놓으니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40년, 50년의 영적인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보혜사 받으세요. 은사적 지혜를 가지세요. 아멘.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 한두 명이요. 다 시체요. 시체 다 뻥이야. 다 뻥. 다 뭐 역사를 1cm도 전진 못 시켜요. 다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구냐? 미국 유학 갔다 오면 그래서 교수 해가지고 뭐하냐? 그냥 마느라 집에 하나 만나가지고 애 둘이 낳고 부모까지 다 버려요. 부모 공부 시켜놨다고 여러분 도덕을 알잖아요. 공부 시켜놓은 놈들이 더 몰라요.
부모요? 부모 장례식도 안 와요. 이 공부한 놈들이. 그저 그냥 지 새끼하고 그 마늘하고 둘이 빠져가지고요. 그 키키키키 대다 짐승이야 짐승. 그게 어디 사람이요? 그걸 짐승이래지 짐승. 사회성 전혀 없어요.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사회를 알아, 국가를 알아, 공동체를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짐승이라고 보면 돼 짐승. 왜 그러냐? 은사적 지혜가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요셉 하나 앞에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린 거야. 요셉 하나 앞에. 아멘. 그리고 왜 은사적 지혜와 은사적 지식과 은사적 판단이 이것이 왜 절대적이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체인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들어봐요. 은사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은사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딱 보고 그래. 어, 저거 짐승이네. 저건 벌레네. 한눈에 보여요. 은사적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은사적 지혜가 있는 사람의 세계를 못 봐요. 같은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아멘. 목사님 눈에는 딱 보면 보여버려요. 저건 짐승. 저건 인간 아니야. 저건 걸어다닌 시체야. 저거. 그러니 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 그것도 나하고 가까이 있는 내 새끼들에 대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는 뭐 내가 좀 아쉽기는 안타까움은 있어도 막 불은 안 한단 말이야. 우리 교인들이 성령 못 받고 우리 교인들이 은사 못 받는 사람 보면 내 속에서 막 불이 나고요. 어휴 저 시체 어휴 아휴 아휴 막 이렇게 속에서 막 분이 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 거기다가 또 육신적인 내 새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 에녹이하고 한나에 대해서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막 이 속에서 강대성만 올라오면 그냥 말이야 내가 그냥 말 그냥 이 마음은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면 모르는 거야. 강대성에 딱 서보란 말이야. 딱 서보란 말이야. 그 안타까움은 이 자리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저 이번 주에 집회한 이혜경 그 대표님한테 내가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 대표님은 전국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 놔두고 아예 생사 놔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요 그래. 나는 5대5라고 본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절반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성도,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 절반, 구원받은 사람 절반, 절반도 난 죽이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는 40%라고 본다. 40%. 구원받을 사람이 40%.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40%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자, 이것은 일반적 눈으로는 그렇게 말 못해. 성령을 받고 은사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면 세상 사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40%밖에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끼리끼리 모이면 이혜경 대표님하고 나하고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시면 무서운 얘기 아니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끼리 흉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이혜경 대표님 그래. 사랑제일교는 아니래요. 사랑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90%라 그래. 90%. 몇 프로? 바로 은사자가 와서 딱 집회를 해보고 사랑제일교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90%라 그래. 아이고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줬어. 그런데 10%가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나한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을 데려가는 목자인데 나한테 붙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어보니 지옥이다. 10%가 지옥 같다. 그걸 되겠냐 이거야. 사랑제기는 100% 가야 돼. 네. 보세요. 그리고 구원론의 뿐이 아니라 왜 은사적 지혜가 필요하냐. 은사적 지혜 지식 판단이 없으면 우주의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살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를 못해.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절대 불가능이 되니까 인간 속에 있는 프로그램, 인간 속에 있는 백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 뜨지를 않는단 말이야. 컴퓨터에 내 심령의 화상에 뜨지를 않는 거야. 은사적 프로그램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떻게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대한 감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느냐,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시냐, 하나님이 옆으로 벌써 빼딱하게 보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관통하여 읽어지는 것이 보혜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과 땅의 양쪽 세계에 지금 사는 세상과 오는 세상, 지금 세상 더하기 돌아오는 세상의 양쪽에 다 대박을 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돼. 아멘. 근데 그것이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은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은사적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꼭 받읍시다. 옆 사람 손잡고 자, 꼭 받읍시다.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진짜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대박을 치기 원하시면 아멘해.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의 지위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축복을 받고 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탁 대박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간단해요. 그 지름길이 있어요. 뭐냐,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옆사람, 친구, 가족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 사람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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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속한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죠. 기업체든지 뭐 회사든지 학교든지 어떤 조직체 중에서 뭐 모든 조직체 중에서 현재 있는 그 사람의 오너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려면 그 오너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오너의 마음을 못 읽고 금순이가 되면 뭐가 되면? 금순이 얘기 알아요 몰라? 금순이 얘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금순이 얘기. 아이고 금순이 얘기 옛날에 봉사가 우리 교회 와서 해준 건데 기억나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 금순이 얘기 해주고 넘어갈게. 어떠한 목사님 부흥강사 서울에 사는 목사님이 시골에 깡깡 시골에 동네에 에? 그런 깡촌에 부흥회라러 갔대요. 가서 성령이 내렸대요. 그냥 은혜를 충만히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거기 앞에 있는 그 처녀 하나가 세상의 주일학교 선생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세게를 받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은혜 받는 게 이뻐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처녀 옛날 얘기 70년대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를 목사님이 양딸로 삼아서 양딸로 무엇으로? 가자! 부흥회 끝났으니 차 타라! 내가 사택에 서울로 데려가서 내가 너를 공부시켜준다. 너가 나이가 많고 처녀지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새로 하자.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양딸을 삼아서 집이를 데려왔어. 그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빠 하는데 이 처녀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시골에서 깡시골 살다가 서울의 세상에 목사님 사택에 와서 목사님이 아빠가 됐네.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우리 아빠를 얼마나 기쁘게 할까. 우리 아빠를 우리 목사님이 감사해 나를 양딸 삼아주고 하도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간 사이에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 앞에 잔디밭에 잔디가 말이야 이렇게 자라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금순이가 우리 목사님은 하도 바빠서 잔디를 풀을 뜯을 시간이 없구나 해서 잔디를 다 캐버렸어. 이게 과잉충성이야. 과잉충성.
잔디를 다 캐가지고 전부 다 털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저녁에 신방 마치고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아니 잔디가 다 어디 갔냐니까, 아빠, 아빠는 신방하고 목회하기 하도 바빠서 풀 뜯을 시간도 없어. 이게 시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골의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 캐다 버렸어. 잘했지? 이걸 가르쳐 뭐냐? 금순이라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갖다 놓으면 잔디를 지가 다 캐버린 거야. 이게 마음을 못 읽으면 이런 일을 생기는 거야. 사랑 질기는 금순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딴에는요, 주에 일한다 그러고, 자기 딴에는 교회 일한다 그래.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일을 다 망쳐놓는 거야. 이걸 가르쳐 비유로 뭐라 그러냐? 금순이라 그래, 금순이.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금순이 되지 맙시다. 그럼 누가 금순이 되고 싶어서 금순이 되냐? 성령 안 받으면 금순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안 받으면 금순이 되는 거예요. 금순이들은요, 많이 일을 할수록 회사를 망쳐요. 금순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보혜사를 받아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 여자씨들 잘 들어봐. 여자씨들, 치마씨들 잘 들어봐. 여러분 여기 여자들 봐요. 남편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 이 동네는 다 그럼 뭐 이혼하기 직전이야. 뭐야 이거. 참나. 남자들 얘기 받으실 들어봐.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 어이구, 이건 세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인정 못 받아? 못 받아. 왜? 아내의 마음을 못 읽어내는 거야. 아내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 처먹고 2차, 3차 다가가지고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벌금 딱지가 막 날라오면서 자기 마누라를 생일날 장미꽃을 사오면 그게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아? 어휴. 내가 이 자식아 니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어이구. 사람이 마음을 못 읽어내면요, 그 조직체 안에서 성공이 불가능해요. 아멘. 마음을 읽어야 돼. 마음을 읽자. 따라서 마음을 읽자. 아멘. 교회 생활 성공하기 원하시면 목사님 마음을 읽어야 돼. 제일 순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다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대박이 나요. 그 하나님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야 거기 따라 맞춤형의 삶을 산단 말이야. 아멘. 내가 물어볼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가끔 빠뜨려 먹는 놈들은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 못 읽었어? 아시네. 알기는 떨어지게 알아. 그게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읽기는 뭘 읽어? 가끔가다 1년에 몇 주간 빠지는 년들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 못 읽어? 그게요 여러분, 그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은 100% 퍼펙트로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걸 붕해해보면 알아요. 붕해해보면 왜 그러냐면요, 막 붕해하잖아요. 붕해하면은 앞에 목사님이, 본교회 목사님이 제일 받아요. 아멘, 아멘. 이야, 정강 목사 선지자 영을 받아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보내줘서 막 아멘, 아멘 하다가 본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그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 성령으로 막 쏟아져 나올 때는 본교회 목사님은 항상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왜? 이 말씀에 해당된 그년이 왔나 안 왔나. 목사님이 딱 보고 머리를 팍 숙이면서 하, 이래요. 본교회 목사님이. 왜? 사탄이가 이미 빼간 거야. 사탄이가. 그리고 앞에 시간 뒤에 시간은 또 와요. 그 시간은 사탄이가 이미 빼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예배와 붕해하는 이 모든 건 영적 전쟁이야. 주일날도 매일 은혜가 내려오지만 자기의 영의 병을 고치는 날이 그날이야.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하늘로 내려왔어. 그날 내려오는 그 하늘에 맞는 약이, 너 병을 고치는 처방의 말씀이 이번 주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2달 교회 나오다 고주가는 사탄이가 딱 빼버려요. 사탄이가 딱 빼가버려요. 그래서 주일날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면 온전히 지켜야 돼요. 온전히 온전히 따서 온전히. 왜? 거기에 걸려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시간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고 은혜를 줄 시간이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11조를 안 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이 11조를 한다. 100%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요. 누가 11조 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지가 벌써 딱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 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까지 다 알아버려요. 11조를 하면 어떻게 일어난 일을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목사님의 영적 노하우란 말이에요. 저는 어린 나이 때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 마음을 내가 다 가져버렸어. 내가 섬겼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지금 가서 물어보라니까. 내 일생 목회 50년, 60년 일생 은퇴할 때까지 수없는 성도들, 교육자들, 전도사를 키워냈지만 정강훈 같은 놈이 없다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요. 증인이 살아있어. 원로 목사님, 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정강훈 목사님 같은, 정강훈 목사 같은 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영원히 없으리라 그래. 들어보라고. 대구 있는 우리 누나도 그래요. 전재인 사모님, 서부제일교회 전 목사. 예. 내가 일생 목회를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전 목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평신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자, 정강훈 목사의 선에 한번 도전하자. 도전하자. 사랑질기는 다 나의 급으로 올라오라. 추월하라. 한번 해보자. 성령 받아보자. 아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요, 잠자고 있어. 6만 5천 교회가. 목사 하나 반맥에 살리려고 말이야. 성도들 몇백 명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11조 하고 말이야. 뭐 하냐 말이야, 뭐 해. 목사 하나 반맥에 살리는 게 교회야, 교회? 에?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있어.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못 읽어내, 목사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해봤자 되지도 않는 설교만 픽픽 질러대고 보혜사 설교하는 거 봤냐고. 보혜사 대한민국 교회가 보혜사 설교하냐?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하냐?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제일교회 성도 된 걸 감사해야 돼. 아멘. 목숨이라도 내놔야 돼.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같은 마음을 품고 나는 생명을 이 조국을 위하여 던지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알았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불러봐요. 불 속에 들어가서. 이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최악된 세상을 봐.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뿐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두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 이제야
갔어. 불 속에 나도 들어갔어. 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을 다 살려준 주의 말씀을 죄인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소수할 군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 놓으신 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을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속에라도 들어가자.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하겠어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나는 주님 때로 염려구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 나도 들어갔어. 속에 나도 들어갔어. 어, 세상에 널리 전 주의 사랑 상자를 다 살려준 주의 말씀을 주의 부단히 모두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아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던져봐요. 던지라 던져보자고. 불 속에 나도 들어갔어. 불 속에 나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요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소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길
아멘.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내 대가리 위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 국민들이요, 멍. 아니, 핵무기가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김정은 저놈은 정신병의 경지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면요, 미친 짓 안 합니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내가 국제재판소에 끌려가서 사형당할 거. 핵무기를 한번 쏴보고 너 죽고 나 죽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어? 멍하게 해가지고, 어?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에이그.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이라도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던져보자. 던지자. 다시 던지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성령 보혜사를 안 받으면. 이걸 모르는 거야, 몰라. 크으, 그냥 멍해가지고 말이야. 사랑질교회는 보혜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따라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판단력의 은사. 아멘. 다 충만충만하게 받아야 돼. 시간이 많이 돼서 두 번째 세트가 지난주에 내가 제목만 말했어요. 한 번 더 믿음. 다시요, 신유. 다시요, 능력. 이것이 보혜사가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바로 우리 속에서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능력을 일으키는 은사예요. 요 세 개가 또 한 세트로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 뭉치를, 은사의 뭉치를 지혜, 지식, 분별 또 하나의 뭉치 믿음, 신유, 능력. 아멘. 병을 고치는 은사,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도 자기를 지키는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의 뭉치가 뭐냐.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보세요. 한 번 다시 방언. 다시요. 예언. 다시요. 통역. 요게 바로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야. 발성의 은사를 그래. 발성의 은사. 한 번 다시 생각의 은사. 본능의 은사. 소리의 은사. 방언, 예언, 통역은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뭐냐면 이 은사의 뭉치가 세 개씩 사람에게 깡깡깡 보혜사가 오시면 빵빵빵빵 일으킨단 말이야. 일으키는데 이 모든 시작은 뭘로부터 되냐? 거꾸로 돼. 방언으로부터 시작이 돼. 자, 극단적 말할 때 들어보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모든 은사 안 와요. 이 은사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걸로 인생 살아야 되는 거야. 모든 은사의 시작은 방언으로부터예요. 일단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야. 방언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고구마 캘 때 딱 잡고 땡기면 고구마가 툭툭툭툭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이 방언이 터지면 뒤에 줄기를 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병을 치는 은사 이것이 쫙 끌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방언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한국교회는 떡칠을 해놔서 떡칠을 목사들이 뭔 말 가지고 성경을 사기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넘겨봐요. 자, 8절 넘겨봐요. 이 말 가지고 방언을 사기친 거야. 목사들이 사기친 거예요. 목사들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한다. 봐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거는 폐해졌다. 이걸 사기쳤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 다음에 1절 읽어봐요. 1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 말을 가지고 사기친 것은 뭐냐?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은사는 필요 없어. 이렇게 사기를 친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이래서 한국교회를 다 죽여놨어요. 한국교회에서 방언하는 교회 있어요? 안 해요 방언을.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줘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응하니까요.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별로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몇 번 듣다 보면 피 꺼져가지고 하하 내가 방언받은 게 죄인이 됐구나. 이게 한국교회 분위기야. 그런 놈들은 전부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방언을 해야 돼. 방언. 방언해야 된다고. 따라서 방언하자. 왜 방언이 절대적이냐. 방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해. 방언이 안 올 때는 회개가 덜 돼서 안 오는 거야. 너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이 안 터지는 거야. 대충 두둥실하고 넘어가라지만 어차피 너는 가짜여. 괜히 가짜 것처럼 슬슬슬슬 하다가 타장마당까지 끌려갔다가 곡식도 봐요. 알고 가고 죽정이 하고요. 어디까지 가냐. 타장마당까지는 같이 따라가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죽정이 하고 알고 가고요. 그 옆에 벼들도 보면 동글동글한 알고 가고 알맹이 없는 거하고 같이 붙어 똑같은 모양이 껍질은 똑같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장마당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면 여기서 방언 못 받은 사람들 이래요. 아 여기는 방언 못하고는 내가 설 자리가 없네. 아이씨 방언 못한 데도 대접받는 데가 있는데 글로 가야지. 가란 말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야 그날에 가서 너가 어떻게 됐냐는 내 영혼이 너 영혼이 어떻게 됐냐 알아. 어? 그럼 내 증명할게 봤어요. 왜 방언이 절대적인가. 지금 권도절 13장에서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이런 말 죽이죠. 이것은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모든 은사를 할 때 돈 벌라고 은사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럼 내 증명할게 들어봐요. 14장 넘겨봐. 14장 권도전서 14장 넘겨보라고. 14장 넘겨보면요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심판받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가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가짜라는 걸 자인하고 오늘 방언을 받아야 돼. 괜히 뭐 동시에 농담 따먹기 하지 마. 농담 따먹기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농담 따먹기 한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생명의 문제예요. 자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스탑. 나는 너희가 따서 나는 너희가 다 50%요 다요. 근데 이것이 13장이요 14장이요. 그럼 앞에 바울 사도가 이 한 사람이 쓴 거거든. 13장도 바울이 썼단 말이야. 14장도 바울이 쓴 거야. 그 13장에 바울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오늘날 이제 방언이 필요 없다 이제는 이렇게 쓴 사람이 바로 5분도 안 돼서 14장과 14장은 쓴 공간이 5분도 안 돼. 바로 이어서 쓴 거야. 그 바로 이어서 14장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쓸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13장에 방언도 배하고 예언도 배하는 건 배하란 말이 아니요.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부정을 통한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14장이 딱 버티고 있잖아. 다. 아멘. 17절 읽어봐요. 17절. 자, 17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요. 이게 14장이요 13장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바울 사도는 방언 대장이야. 대장. 아멘. 성경을 알면 바울만큼 알아요. 신학을 알면 바울만큼 알아요. 공부를 했으면 바울보다 더 잘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방언 못하게? 왜? 교회에서 왜 방언 못하게 하냐고? 왜? 자, 38절 읽어봐요. 3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다시 합니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다시요.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한국 교회 분위기가 보통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방언을 환영하고 좋아해요. 은근히 싫어해요. 알긴 아는구만. 이게 전부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방언을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은근히. 왜?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혹시 다른 교회로 가거든. 다른 교회 가서도 안 돼. 가면 안 돼. 맞아 죽어. 혹시 가는 일이 있다 해도 제일 먼저 확인할 걸 이걸로 하는데 목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그부터 물어봐야 돼. 왜?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면요 무조건 방언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하면 방언하는 자체를 그런데 공식적으로 방언하지 마세요 이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은근히 분위기로 눌려서 결국 스스로 방언이 소멸될 때까지 목사님들이 위에서 눌려버려요. 못 이겨요. 절대 목사를 못 이겨요. 위에서 누르는 못 이겨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내가 한 시간 한다. 자, 한 시간 한단 말이야. 한 시간. 한 시간 할 때, 한 시간 중에서, 한 시간 중에 40분을 방언으로 해야 돼. 40분을. 몇 분을?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놓고도 방언을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하느냐 하면, 방언의 내용이 자기가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성령이 하는 말이니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에이 내가 알아듣는 내 말로 기도하는 게 낫지. 너 말로 기도해봤자 주님 보좌까지 안 올라가요. 여러분 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소리 한번 내봐. 아 해봐. 아 해봐. 이게 그 얼만큼 날아갔겠어? 제일 긴 사람이 340m야. 340m까지 못 가. 아 그죠? 근데 여러분의 그 말하는 아 소리를 전파에다 실어서 전파에다 올라태워서 전파 올라태우면 얼만큼 가요? 지구촌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소리가 전파에다 올라태우면 미국까지 날아가버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자기 말로 아 해봐. 다시 아 해봐. 하나님 보호자는 고사하고요. 300m도 못 올라가고 기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라태우느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기도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품으면 방언하는 순간에 마음의 생각을 방언을 막 하면서 주님 우리 아빠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방언의 주파수에 전파에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까지 기도를 올릴 힘이 없어요. 방언은 올려요. 방언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뚫어요.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방언에다 실어야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00% 방언해야 되는 거야. 방언.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절대적이야. 절대적. 아멘. 방언 안 맞은 사람은 가짜야. 가짜. 교회 다녀봤자 괜히 목사님한테 속는 거야. 속고요. 방언하는 사람요.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무리법식. 야야 방언이 최고냐? 야야 우리 안에서 잘 산다. 뭐야 그 쓰레기들의 집단이야. 쓰레기 집단. 그래 한 세상 살 동안은 살 수 있다고 쳐도 너는 안 죽어? 언젠간 죽어. 심판날이 가까워져.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므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려 하지 말고 내가 성경까지 다 내줬으니까 아멘.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금하지 말라. 다시 3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천주교가요 방언을 금지해가지고 천주교가 타락해버린 거야. 2000년 기독사를 보면 아멘. 사도들 시대 때부터 막 시작된 방어가요 속사시도 내려오면서 천주교 시대 때 와서 방언을 쳐버려서 그러니까 교회는 부패해버리는 거야. 방언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야. 세게 받아야 되는 거야. 방언 받는 사람은 일당 천이요 일당 만의 일을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성령받으라 손뼉 준비. 방언 받아요. 방언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 은사 받아요. 은사 받아. 아멘. 예수님 은사 받아. 주님 주세요. 할렐루야. 받아요. 능력 받으라. 네.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아. 아멘. 지금 이제 피하에 갈 수 없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어요. 방은 받든지, 아멘. 한강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근데,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방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만 못 받아요. 계속 방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어느 시간을 정할 거라고. 주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계속 기도를 쌓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강타해요. 근데 중간에 에이 그만둬야지. 요 사람에게만 방언이 안 터져요. 100% 다 터져요. 끝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따서 주여 주세요. 내 주일마다 교회 와서도 입을 열어서 주여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정하는 시간이 있어. 그날 부어진단 말이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예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아버지.